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일본에 왔습니다. 지금 숙소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완벽하게 미나시를 떨어져서 3개월 동안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브이로그를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일본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녁 먹으러 이제 스시집 왔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백엔 스시집인데 한 접시에 한 1,000원 돈 하는 걸로 유명한 체인점이에요. 백엔 스시. 어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고깃집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약간 먹자골목 쪽으로 온것 같은데 약간 조금 센 고기로 텐더로인. 와, 엄청 많이 시켰다. 엄청납니다. 아, 일본에서 먹는 가브리살은 어떤 맛일까요? 일본 오면 이거 먹어야죠. 또. 아, 이번엔 약간 차돌박인가요? 이렇게 기름을 오! 잘 이용해요. 맛있어. 끝내주죠? 비주얼 보세요, 비주얼. 요. 자, 제 클립 입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보세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저는 버섯을 먹고 싶어서 많이 시켰어요. 와, 90분 동안 쉬지 않고 먹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한 15인분에서 20인분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실컷 먹어서 한 명당 5만 원에 이 정도 무한리필이면 먹어도 먹을 만하네요, 그쵸? 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추워요, 그래서. 아, 일단 오늘 일본 와서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일단 숙소 도착해서 이제 시작이니까 힘내야죠. 여러분들도 잘 자고 우리 내일 만나요. 자, 이제 일본 와서 지하철을 타고 연습하고 3시 정도쯤에 미시아 콘서트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로폰기역이고요. 여기 미드타운 플라자에 항상 출근을 합니다. 자, 여기가 미드타운 플라자고요. 로폰기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곳입니다. 숙소에서 회사까지 오는데 정확히 1시간이 걸리네요. 1시간. 연습하는 회의실입니다. 자, 이 소니 회사 복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이렇게 다이닝룸이 있어요. 점심을 좀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 근데 여기 여러분들, 이게 무료 자판기입니다. 와, 이게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레몬티 아이스를 마시겠습니다. 레몬티 아이스. 상큼하게. 이게 좀 좋은 게안 달아요. 이게 레몬티, 녹차, 따뜻한 레몬티, 마늘, 양파. 카르멜 마끼아또 맛있어. 거기서 이 소니 레거시 레이블에서 보는 그 풍경이 예술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쿠시네가 한눈에 보이네요. 와. 시원한 녹차 한잔하면서 연습 시작하도록 할게요. 야, 도시락 세트. 나는 요거 먹어야지. 단백질 식단으로 가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밥다 먹었으니까 미샤 가수님의 콘서트 구경하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미시아 콘서트를 가고 있는데, 미시아라는 가수는 일본에서 지금 국민 가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가수님이세요. 퍼포먼스를 한번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콘서트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가서 많은 걸 배우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저희가 무대네. 자, 막상 오니까, 와, 스케일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와, 이쁜 것 봐. 미쳤다. 와, 이제 공연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공연은 제가 촬영을 못하니까, 이제 저희가 많이 배우고 오겠습니다.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다.
네, 조금 콘서트장에서 좀 멀리 떨어졌습니다. 오늘 콘서트 너무 정말 월드 스케일. 사실 영상을 정말 촬영하고 싶었는데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정말 많은 꿈을 꿨던 그런 블록버스터급의 콘서트를 관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진출 2일차입니다. 어제 미시아 콘서트 다녀오고 나서 연습하고 그렇게 하루를 지냈는데 마치 한 달 정도는 일본에서 지냈던 것처럼 고단하더라고요. 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약간 좀 군대 온 기분도 좀 들고 하지만 이제 기온차가 좀 급격하게 변해서 일본은 추웠다가 또 낮이 되면 더웠다가 또 저녁이 되면 엄청 추워지고 막 그럽니다. 몸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소니 가서 점심 먹고 연습을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요즘 전철 타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저희가 막 걸으면서 살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은 교통비가 좀 비싸니까 걸어다니고 그만큼 한국은 환승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되는 것 같고 일본은 걸어다니는 습관이 생기니까 좀 몸 건강이 좋아진다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회사 도착했고요. 밥 먹으러 오늘 점심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메뉴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건강식이죠. 아 너 핸드폰 바꿀 거야? 예 다시 시킬게. 자 잘 먹었습니다.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거든요. 거의 매일같이 와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찝어서 하는, 찝어서 하는 느낌. 그리고 코러스도 방금 현민이 형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늘어지게 하지 말고. 자, 우리 K-POP 연습하느라 힘들 것 같다고 또 간식을 또 사주셨네요. 애드립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숙소 가기 전에 필요한 게 좀 있다 그래서 돈키호테 왔습니다. 이 돈키호테가 거의 안 파는 게 없는 약간 만물상인 같은 그런 느낌의 쇼핑몰로 유명하죠. 그래서 돈키호테에 오면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살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에 놀러 오시면 돈키호테 안 가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